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만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니는 아이패드 라인업 중에서 가장 개성이 뚜렷한 기기라고 생각을 해요. 애플 홈페이지에서 봐도 작고 저렴한 포지션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메가급 성능, 크기만 미니일 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 영상에서는 제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잘 사용하면서 왜 미니 6세대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림 유튜버가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아이패드 주변 액세서리, 미니 6세대 활용법, 그리고 장단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지막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제 아이패드 사용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왕복 3시간 거리의 미술학원을 주 3일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유튜브 그리고 클래스 101에서 그림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 7일 모두 이 아이패드를 매일 사용 중인데요. 제가 처음 이 프로 12.9인치를 들고 다닐 때는 들고 다니기에 충분했어요. 12.9인치? 한 700-800g? 별로 안 무거운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 맥북 에어를 함께 들고 다니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맥북 에어를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요. 맥북 에어에 프로 12.9인치 이 둘을 넣으면 가방 무게가 무려 3kg가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스탠리스 텀블러 충전기까지 추가하면 더욱 무게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아이패드 12.9인치를 아주 잘 사용 중이지만 무게 때문에 외출할 때 손이 잘 안 가서 혹은 외출할 때마다 이게 가져갈지 말지 좀 갈등을 하게 되는 분들, 미니가 정답입니다. 주로 이제 데스크 업무 환경에서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를 사용을 하고 이동하면서 사용할 때는 이 미니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고심 끝에 고른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 256기가 와이파이 모델, 색상은 스타라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스타라이트 색상이 실버에 샴페인 골드 그리고 로즈 골드를 아주 은은하게 섞은 느낌이라서 볼 때마다 정말 예쁜데요. 여기에 액세서리는 딱 한 가지만 추가했습니다. 미니를 구입하실 분들은 저는 이 케이스를 추천해드려요. 제가 이전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케이스인데 바로 케이안의 아이패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 케이안 제품을 추천을 해드린 이유가 이렇게 덮개로 아이패드 펜슬, 애플 펜슬을 껴도 고정이 이렇게 가능하게끔 나오는 케이스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이 덮개가 분리가 안 되는 모델이 많아요. 그런데 분리가 안 되면 미니의 경우에 기기가 워낙 작아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았을 때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위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쓸 때마다 이 생긴 단차로 인해서 필기할 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인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빼놓고 사용을 하다가 외출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상들도 다 예뻐서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겨울에 딱 어울리는 게 딱 라벤더 색상인 것 같아서 라벤더 색상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종이 질감 필름 많이들 붙이시는데 저 역시 이 프로 모델에는 종이 질감 필름을 붙여서 사용 중이에요. 그런데 미니는 이동하면서 가볍게 사용할 예정이라서 소모품은 하나라도 좀 줄이자 싶어서 종이 질감 필름은 생략을 했고요. 한 주 넘게 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의외로 괜찮거든요. 근데 글씨 쓸 때 예쁘게 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필기를 많이 하실 분들은 붙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펜 관련 액세서리들은 제가 애플 펜슬, 스킨, 실리콘 케이스, 고무팁까지 다 써봤지만 돌고 돌아서 이 고무팁으로 정착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볼펜에 있는 이 고무팁 있죠? 이거를 빼서 이 애플 펜슬에 껴주는 거예요. 이게 손이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를 해주고 볼펜을 쥐는 것처럼 편안하고 충전도 잘 돼요. 잡는 위치에 따라서 두 번 탭하면 지우개로 변환하는 기능도 사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는 셈 치고 집에 있는 볼펜 고무 빼서 한번 껴보세요. 신세계가 펼쳐질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네 가지인데요. 영상 편집, 스케줄러 작성, 그림 그리기, 그리고 수업할 때 설명을 위한 보조기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제가 활용하던 것들이 미니 6세대에서 어디까지 구현이 가능할지 좀 궁금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영상 편집은 컷 편집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루머 퓨전 같은 경우 이렇게 화면을 작게 줄이면 이렇게 음량이나 화면 부분에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긴 하는데 이 볼 수 있는 화면의 크기가 이 모바일 크기보다도 작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컷 편집 정도 가볍게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스케줄러는 딱 수첩 사이즈라서 메모하기 정말 좋았어요. 특히 저는 자기 전에 다음날 스케줄을 작성을 하고 잠이 드는데 미니가 가벼워서 사용하기에 훨씬 편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예상대로 좀 작아서 불편했어요.
하지만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설명을 위한 보조기기로서는 설명을 하고 과정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유튜버로서 미니를 한 주 넘게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장점은 한 손에 잡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귀엽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좀 본론으로 넘어가면 메모하거나 아이디어 기록과 같은 디지털 수첩용으로 딱 좋은데요. 사이즈도 딱 수첩 사이즈죠. 그래서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톤이 정말 자주 가는 사이즈예요. 특히나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 칸마나 콘티를 그리거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데 최적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들고 타이핑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애플 펜슬 2세대 지원인데요. 미니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오면서 펜슬 2세대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죠. 펜슬 2세대를 한번 써본 사람은 1세대로 절대 못 넘어가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편리한 충전 방식 그리고 이 두 번 탭으로 툴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정말 사용하다 보면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1세대로 다시 못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펜슬 2세대가 지원이 되는 에어 4세대, 프로 3세대 이상의 모델을 쓰신다면 프로에서 이렇게 애플 펜슬을 사용을 하다가 미니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부착을 해서 페어링을 해주면 바로 여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북과 궁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이드카 기능을 활용해서 이 아이패드를 액타처럼 간단한 그림이나 글씨를 그려넣기 기능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었어요.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엄청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은 어렵지만 눕기를 딴다거나 간단한 글씨를 적어넣거나 그림, 이런 하트나 이런 이모티콘 같은 느낌을 그려넣는다 하면 사용하기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콘텐츠 소비에 너무 적절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은 위험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방과 거실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보기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심하지 않으면 곁에 끼고 유튜브를 계속 내리본다든지 넷플릭스를 계속 보는 그런 약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 6세대의 장점을 세 가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저처럼 이동 시간을 버리지 않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사용할 서브 기기를 구입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미니 6세대 그리고 애플 펜슬 조합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미니 6세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쉬운 점을 세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젤리 스크롤 이슈가 가장 큰 단점으로 꼽으시는데요. 제 사용 환경에서는 대체로 필기나 그림 용도이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을 한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느꼈고요. 이게 젤리 스크롤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나는 좀 거슬려, 나는 거슬리지 않아 하는 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 매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120Hz 프로모션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웠어요. 앱을 열거나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는 등의 애니메이팅이 좀 뚝뚝 끊기는 느낌? 그래서 기왕 크기만 미니 메가급 성능 이렇게 홍보를 할 거라면 120Hz는 좀 넣어주지 그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젤의 넓이인데요. 생각보다 거슬렸던 게 이 베젤의 넓이였어요. 이게 프로랑 비교해서 보면 너비가 비슷해요. 그런데 화면 면적에 비해서 베젤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보니까 유독 미니 6세대가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베젤이 좁았다면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고 그리고 사용 면적도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최적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불편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 자주 쓰는 앱이 프로크레이트라는 앱인데요. 이 앱을 켜서 보여드리면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이 UI 이게 크기 때문에 화질을 계속 가리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화면을 많이 가리는 것도 문제인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세로 모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화면 가득 브러쉬 라이브러리가 차지하는 이 비중이 큰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것보다도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클릭하다 조금만 위를 클릭하면 스프릿 뷰가 떠버려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자칫 빠르게 이렇게 막 그리다가 잘못 누르면 이런 식으로 흐름이 또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니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 사실 가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세로로 들고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듯이 그림을 그리는 일이 훨씬 많은데 그 장점을 이 앱에서는 좀 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 앱처럼 이렇게 최적화된 버전이 아직 없는 앱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이런 UI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아쉬운 면들을 생각해도 역시 미니는 미니만의 포지션이 있는 매력 있는 태블릿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맥북이나 아이맥이 있는 사람들 중에 디지털 수첩 용도로 들고 다니실 분들이나 프로 12.9인치를 가지고 있지만 서브 태블릿으로 들고 다니면서 아이디어 노트나 작은 스케치북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만약에 본격적인 필기와 그림을 그릴 것이다 하시면 에어 4세대 제품 혹은 조금 더 큰 화면을 원하신다면 프로 12.9인치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이 미니 6세대 구입을 고려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랜 기간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장기간 사용 리뷰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